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문제성 발언은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어,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어. 이어 교사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성적 모욕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22년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김알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소개하며 제자를 성상납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의 과거 문제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썼어요.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유사하죠. 아, 네.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7월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3주기를 기리며 올린 글입니다. 박 전 시장을 향해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화수분처럼 끝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다를 게 뭡니까? 자, 이 막말을 보면서 사실은 그 저 여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이분이 역사학자라고 네. 저게 자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학자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학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꼼꼼한 사료들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코드가 딱 읽혀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약간 음란마귀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에로 뭐라고. 공중 에로 전문가. 그래요? 아, 진짜 에로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난 또 처음 그러니까 봤어. 머리에 그냥 알초의 그 세계를 세계관이 세계관 자체가 약간 음란마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만주군 관동군 시절에 네. 심지어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뭐 뭘 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은 성적인 관점도 있고 그다음 또 민족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피해자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신데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말이고 인간으로서 근데 이런 말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김알란 이분에 대해서도 네. 사실 역사적으로 맞지도 않거든요. 그 원자를 왜 성접대라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도 아닌 말들을. 그래서 그 이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바로 아웃인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게